하거든요. 네. 제목을 반대하신다면 이에 대한 대안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막연히 한국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데요. 제가 그 20대 국회 한노위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공항 자체를 좀 더 확장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이 공항을 짓지 않고도 그 수요를 확충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양당 구도로 흐르고는 있지만 그 양당 구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닥쳐오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기후위기나 불평등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정책 경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을 해 차지하고 있는 양당 간의 대결 구도는 과거의 그 대선 후보들의 행정을 가지고 이전 투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상당한 국민들이 지금의 이 경쟁 구도에 대한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다 느끼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굉장히 절박한 시간들이고 이 안에 풀어야 될 문제들도 그냥 단답지를 쓸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실하게 이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제출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짜증나는 피곤한 이전 투구, 적대적인 어떤 정치 대결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갈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제 정의당의 대선 경쟁이 TV토론에도 시작이 되고 국민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구나 이런 주목을 충분히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들을 차분히 쌓아왔고 곧 이어서 TV토론이 지금 여러 차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TV토론 경쟁 과정에서 정의당을 또 대표할 대표주자가 누구인가 이정미가 정말 변화된 정의당을 이끌어갈 역량 있는 후보구나 이런 것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제주도에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주도는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제주도는 굉장히 사랑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섬이라고 봅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랑하는 마음은 아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함께 간직하고 싶은 어떤 아끼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의 바탕에 깔려 있는데 지금 이 제주도가 한동안은 국민의힘 계열이 또 통치를 그 지배 권력을 장악을 해왔고 최근에는 민주당이 이 지배 권력을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독식을 하고 있는 이 도의회나 그리고 도행정이 과연 제주도를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비자립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다수이고 주류인 도의회가 오히려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의회 안에서 상당수가 이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고 아직 내 가시권 안에 충분히 이렇게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진정 제주도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최근에 이 제주도에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명확한 정책 대결의 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벌어진다면 도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폭이 훨씬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다음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고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관심을 끌어낸다면 이것은 곧바로 제주도민들에 대한 지지와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특히 진보정당인 국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았을 때는 자고면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이 진행되던 시기에 소위 조국 사태가 터졌고 조국 사태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맞물려졌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어떤 진영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국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정의당은 자기 입보다는 국민들 앞에 원칙적인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정당이었는데 결국은 이번 과정에서 선거제도라고 하는 실익을 얻기 위해서 원칙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코된 질타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선에 출마할 때는 그런 흔들렸던 과거에 대한 철저한 통찰을 위해서 미래를 그리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출마 선언에 더 이상 진보개혁 진영이라고 하는 틀 안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묶이는 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결국은 부동산 부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죄는 엄중히 물으면서 재벌들의 죄는 또 가볍게 여기면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가슴팍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의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한 바구니 안에 묶일 수 있냐.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적 거리가 훨씬 가깝다.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서민들, 코로나로 정말 삶이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불평등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대선에서 평가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